나라 씨 귀여운 이미지 지겹지 않아요? 라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. 이건 좀 세다. 야, 누가 했어요? 누가? 네. 네, 제가 했습니다. 제가. 아~ 네. 저도 가까운 데 있었어요. 네. 근데 장나라 씨한테 궁금한 점이었는데요. 사실 네. 장나라 씨 하면 사실 귀여움의 대명사잖아요. 그렇죠. 예. 귀엽고 깜찍해서 사실 너무 좋아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알고 보면 이제 데뷔 10년 차시거든요. 그렇죠. 나이도 이제 서른이 넘으셨고요. 그 섹시한 이미지로 좀 변신할 생각은 없는지. 아, 궁금하다. 아, 근데 저는 제가 좀 섹시한 것 같기도 한데. 예? 예? 그냥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서 너무 창피해요.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아,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그런 섹시한 컨셉이었어요. 이렇게 등도 다 파인 이렇게 무슨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마지막에 안무가 자켓을 딱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아, 어깨를 보여주면서 그런 거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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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제가 좀 콜라병 몸매처럼 보이고 싶어서 예.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예. 속옷이나 이런 걸로 근데 큰 공연에 있었는데 그날이 마지막이 됐어요 그 컨셉에 어 왜요? 왜요? 제가 이렇게 탑 같은 걸 입고 위에 이렇게 너플너플한 시스루 같은 거를 입고 있었는데 춤을 막 추는데 옆에서 댄서들 오빠들 표정이 점점 이상해져요. 설마. 네, 계속 이상해지고. 어머. 우리가 잠깐 기대했던. 설마. 기대를. 오빠들 표정 정말 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 싶은데 왜 자기 몸을요? 자기가 방송 중에 이렇게 보기 되게 그렇죠. 공연하고 있는데 또. 네. 네. 그래서 차마 이렇게 못 보고 그냥 뭐 춤춘 척하면서 이렇게 슬쩍 봤는데 이게. 쿵 내려간 거예요. 그러니까 옷은 있는데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내려도 되겠군요. 그거 하지 마요. 그래서 손자신 김신영 씨 손자신. 예예. 가끔씩. 예. 그나마 굉장히 멀었어요. 운동장 있었어요. 그 사이에. 어때요, 진욱 씨가 봤을 때는 어때요, 장나라 씨 어떤 느낌 같아요? 다 좋아하시는 거죠. 아니 그럼 섹시한데요? 그렇죠. 이 섹시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 어떤 막 뇌세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꼭 보여줘야만 섹시한 그렇죠. 게 아니라 그렇죠. 사람마다 각자 그 섹시한 느낌이 있죠. 장나라 씨 그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 계속 지속하셔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. 오. 아니 근데 이 정리를 어영부영 하면 안 되고 아주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. 네. 자, 자신 있게. 아직 그것까지는 자신이 없어서. 네. 장나라 씨 예쁩니다. 장나라 씨 예쁩니다.